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변동성,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신뢰도를 좀 낮게 잡는.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쭉 넘겨서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. 매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만 딱 잡아드리면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최상이죠. 정확히 말씀드리면요. 10월 29일 날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어요. 실질 수급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 터졌어요. 10월 19일이 전조점이에요.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. 이번 흐름에서. 그러나서 11월 3일 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%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진 거예요. 오늘. 오늘. 그 전에는 거래 대금이 다소 밋밋했어요. 그래서 뭐 캔들 교육 잘 받으신 분들의 기준은 뭐 쭉쭉쭉 넘길게요.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기술적 분석 부분에 이제 주봉을 하나 놓고 보시는 기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요게 언제요? 3일입니다. 수요일입니다.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.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요. 상승일 때 확인형은 좋은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요. 야 이거 새빼랑 돌아가는 건 좋은데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요. 근데 목요일 날도 사실은 에코프로의 거래가 좀 더 실리고 거래가 제한적이 조금 5M에 20M은 터지지만 이 앞전에 이러한 흐름을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어쨌든 샛별력은 형성해. 예? 그렇게 해서 뭐 나는 추세 매매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편입이 돼요. 다만 윤정도의 기준은 이런 변동성을 원하실 땐 편입의 기준이 다소 제한적이다. 추세 매매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. 우리는 LNF가 있으니 에코프로 BM을 들어가지는 않겠다. 들어간 다음에 에코 프로의 변동성을 보겠다. 근데 결국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을 일정 부분을 맞췄고 일봉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된 거예요. 이러면 주 초반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말장난하는 거 아니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죠. 거래 대금이 없을 때 기준에서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더라도 이때 사기가 애매했다. 개별 매매는 가능하다. 왜 못해요?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. 문자가 이렇게 나갔어요. 에코프로. 115,400원이죠. 실질적으로는요. 105,000원. 또 실질적으로는요. 113,500원. 또 115,400원. 또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 추가 편입이 아니야. 114,500원, 3,500원, 5,000원, 5,400원을 못 사신 분들 여기서도 살 수 있다. 135,000원 목표 주가다. 손절 이렇게 잡으십시오. 근데 손절 잡아드리고 손절 안 했어요.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니까. 결론적으로는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. 123,400원 이탈 시에 뭐 전량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추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수요일 날, 목요일 날 오전장에 전량 차익 실현 한 걸로. 그러나서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면서 추가 급등이 나온 거고 금요일 날도 추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. 결론적으로는, 이 그,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분들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,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이 금요일에 터져줬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주초반에 볼 수 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3거래일째 계속 터지긴 했는데, 그죠? 근데 3거래일째 그 수급은 정체 상태였어요. 추가적으로 메이저들 외국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정체 상태에서 주가만 견인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주의해야 돼요. 안 된다, 못 간다가 아니라 월요일날 거래 터지고 움직이면 또 가는 거지. 예,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그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230만 주대인데 최소 250만 주씩은 나와야 돼요. 250만 최소. 최소. 그렇게 해서 9월 3일 날, 11월 3일 날 9시 48분에 올려드린 이런 동영상도 좀 공부를 하시고, 어떻게 전략을 잡아드렸는지, 이 115,200원일 때 보내드린 거예요. 근데,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장 초부터, 에코프로 갭상승에 거래 터졌어요. 개장 초부터. 에코프로 거래 터졌어요. 개장 초부터.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잡아드려요?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30분 봉의 기준에 8월 달에 30분 봉이에요. 이 거래를 30분 봉 기준에 터뜨렸다. 이때는 우리가 안 들어간다. 거래가 제한적일 때는. 일본 기준에 에코프로를 왜 재편입을 하느냐.
이렇게 수익을 크게 냈어요. 사실 이 수익, 이 수익 다 잡아먹고 여기서 마지막에 손절도 했어요. 솔직히 손절한 종목 다시 따라붙기가 쉽나? 그것도 이자락 해서. 결론은요, 거래가 개장 초, 이게 몇 시? 9시 40분입니다. 9시 40분에 거래대금이 이만큼이야. 벌써 그러면 이 거래대금 넘기겠다 했는데 이날 거래대금 5천억을 넘깁니다. 이 줄을 넘겨요.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들여다보는 거고 목요일 금요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에서 우리는 카카오게임즈, 두산중공업, 한전기술, 위메이드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했던 거죠. 주 초반에는요.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. 카겜, 카카오게임즈, 위메이드, 두산중공업, 한전기술, 또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LNF까지. 올해를 기준은 볼 게 더 많아진 거야. 거기에 신태까지. 변동성이 계속 나와주니까, 거래대금이 터져주니까 변동성이 나온 거야.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많아졌어요. 그 흐름 속에서 가져간다. 에코프로 얼마? 250만 주 최소 거래량을 기준 잡는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기준이다.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 캔들 기준 뭐